네, GBC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벚꽃도 만개를 했고, 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따뜻한 봄 기운이, 불수 있도록 저희 GBCU 시청자분들과 함께 저희가 뭐 다양한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한해뭐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의 이슈들이 많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가장 핵심이 요즘에는 가격들, 이 주택 가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가격에 맞춰서 분양의 성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역주택 조합, 이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장점이 좀 많습니다. 공동구매 형태로 집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내용 역시나 좀 들어보고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도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신모 김예림 대표 변호사님하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가격에 많은 분들이 예민하잖아요, 주택가격. 근데 이 지역주택조합, 공동구매 같은 그런 형태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이제 그 동업 형태로 해서 내 네. 집을 마련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동업을 하실 때 돈을 모으죠. 네, 그렇죠.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이제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어떤 그뭐 이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서 활용을 잘하면 아주 장점이 있어요. 근데 네.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이 또 문제가 되는 건데. 길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뭐 모델하우스나 뭐 이런데 그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싼 값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그 문구들을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뭐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하면 항상 의심을 또 해보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일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업 형태로 해서 이제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땅도 사고 돈을 모아서 그리고 집도 짓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조합을 결성을 하더라도 이제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잖아요. 건설 부동산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게 업무 대행사라는 이제 업체들이 끼어들죠. 그래서 이런 업무 대행사나 뭐 시행사, 시공사 뭐 이런 곳들 네. 관련해서 좀 이제 끌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잘만 하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뭐 조합 임원들이 좀 횡령을 해서 이제 돈을 뭐 사업비 같은 것들을 몇 백억씩 빼간다거나 아니면 업무 대행사 수수료 같은 것들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흘러가는 그런 구조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돈은 다 냈는데 네. 조합원들이 땅살 돈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네, 네.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성까지 볼 것인가도 좀 의문이긴 한데 다 지어진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비율 자체가 이제 한 자릿수 퍼센트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받을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또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 울산의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겨우 지어졌는데 추가 분담금을 이제 그 부담을 하라고 나왔는데 네. 짓고 있는 중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주변 시세보다는 2억 정도가 비싸게 분양을 받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뭐이 분양 그 추가 분담금 내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 내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막 되다가 또 멈춰버리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낮은 사업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게 그 모델하우스도 막 지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동업계약 체결하시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돼서 돈을 내면
그 돈으로 이제 땅도 사고 아파트도 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분양과는 좀 다르죠. 일반적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거의 이제 그 2, 3년 안에 지어질 거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으면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그냥 조합원 가입을 하시는 거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땅도 사고 사업에 그 처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입주하게 될지도 사실 불확실하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지역주택조합들 뭐 사시고 또 이제 조합원에 가입하고 나서 항상 싸우고 그리고 이제 좋은 단지, 좋은 지역에 같이 살고 싶다 보니까 친인척들한테도 소개도 하고 친구한테도 소개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역주택조합들 워낙 실패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원수한테나 권해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원수한테도 권했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일단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더 어렵고 이제 그나마 지방은 조금 이제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성공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돈만 내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입주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대부분인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입주를 할 수 있게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업이 생각보다 지연이 많이 된다거나 중단된다거나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실제로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분양을 받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하면은 이게 동업 계약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제 그 뭐 내 사정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동업의 목적을 또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가입을 하면 탈퇴가 쉽지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네. 뭐 계약서라던가 귀하게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번 계약 가입을 해서 돈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게 사업이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잘 두시고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계약이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신 후에 계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워낙 이 좀 힘든 사업이고 뭐 많은 사람들의 그 사업에 뭐 어떤 공동구매 형태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뭐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성공한 사례들에 대한 이런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상도동 이 일대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들이 타 지역들보다도 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뭐 재개발이나 또는 강남권 같은 경우 재건축으로 성공한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이잖아요. 근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유난히도 이 성공한 그런 사업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사례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상도동의 더샵이라든지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뭐 상도 두산 위브 트레지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주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예요. 특히나 지금 뭐 지도에서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요 상도역 주변에 있는 상도 롯데캐슬 뭐 파크에 여기 같은 경우도 꽤 괜찮은 그런 지역주택으로 성공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변에 보시면 이 상도역하고의 굉장히 인접한 지역들이에요. 특히나 이 소위 말하는 그 지역주택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그 성공 사례들을 봤을 때 또 주변 일대 상도 뭐 위브라든지 트레지움 더샵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이 상도역 주변으로 그 역세권 주변 그리고 이런 성공한 사례들이 동작구 그리고 요 상도역 주변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하고 가까운 그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성공 사례로 뽑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그 변호사님하고 얘기하기 전에 아니 이게 성공한 사례가 아닌데 왜 자꾸 성공한 사례로 언급이 되는지 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뭐 트리마제에 대한 그
문제 또 그리고 트리마제 그 성공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 사례가 아닌가라는 의견 주셨는데 왜 그런 거죠? 이 트리마제가 성수동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시세를 네.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여서 뭐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를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사례로 잘못 알고 계신 케이스들이 많아요. 네. 물론 이제 트리마제가 2001년도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실패 사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네. 네. 일단 지역주택조합을 추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다 돈을 날리고 그리고 이제 두산에서 민간에 시행을 해서 아파트를 지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네.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행사가 별도로 있었죠. 예, 시행사가 별도로 있었는데 물론 이제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는 맞는데 업무 대행사 같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조합원한테 이제 평당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이제 분양을 할걸 예정을 했는데 근데 이게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소유권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막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조합 설립을 하려면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 80%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예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95% 이상을 이제 소유권까지 이제 취득을 해야 그래야 나머지 이제 5%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5%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업무 대행사로 뭐 용역비도 빠지고 그리고 또뭐 매매 계약 같은 것들이 또 알박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토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던 중에 결국에 이 업무 대행사 업무를 좀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던 그 업무 대행사가 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막그좀 수습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 조합원들이 뭐 시공사 도움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거죠. 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부지를 인수를 했는데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하던 중에 이제 그 둔촌주공처럼 이제 공사비 갈등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어쨌든 사업이 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올려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평당 6,700만 원 정도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 2억 정도가 늘어나니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시공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게 그 아까 돈을 빌려서 이제 그 사업부지를 낙찰을 받았었잖아요. 그 인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채권을 갚지를 못하게 된 거죠. 결국에 이제 그래서 공매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 시공사에서 이 다시 낙찰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결국 조합원들은 손해를 본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 시행을 통해서 고급 아파트가 지어진 사례로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사례가 아닌 실패 사례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 요즘 지역주택조합 앞서서도 얘기해 드린 것처럼 워낙 가격들이 높아지고 분양 가격들이 높다 보니까 내집 마련을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은 조성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지금 투자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조합원들한테 정보 공개가 지금 되지 않고 공유가 되지 않는 이런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 진전하는데 여러 가지 뭐 검증을 하고 또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 투자를 하실 때 유의를 해야 되고 사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이 지역주택조합 안에서도 일정 부분 조합원들에 대한 그 모집 현황이라든지 또는 조합원별 그 분담금에 대한 그 납부내역 이런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111곳이 있었는데 여기를 대상으로 뭐 전문가들이 이제 합동 실태조사를 나갔어요. 근데 여기 실시한 결과 중에 82개 조합 그리고 총 396 6건의 적발하고 행정 지도를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까다롭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렇게 검증을 하고 그 실태 조사를 나가는 만큼 그만큼 사업도 어려웠지만 투자를 할 때도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지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들, 이런 투자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좀 시급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주의가 좀 심각하게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보면 변호사님께서 이 관련된 그 소송을 하거나 또 여러 얘기들이 있었을 때 투자할 때 주의할 점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열해 주시면은 그래도 우리 GBCU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정말 문의가 많이 와요. 근데 네. 이제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는 게 뭐냐면 탈퇴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를 많이 네.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그만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이제 입주할 것처럼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조합원 가입 계약 같은 것들 체결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사업이 안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이제 탈퇴라던가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시는 건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입 계약서나 규약 같은 것들이 이제 조합에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가입 계약서 같은 것들 보시면은 깨알 같이 써 있어요. 깨알 같이 써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 잘 확인 안 하시잖아요. 뭐 휴대폰 뭐 같은 것들 개통하실 때도 약간 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음을 먹고 내가 이그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신 거기 때문에 가입 계약서를 잘안 읽어 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불리한 조항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탈퇴를 하거나 뭐 반환금을 돌려받으려고 할때뭐 이런 때 이제 그 독소 조항들로 좀어그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에게나 권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아, 좋겠죠. 네. 웬만하면 안 하시는데, 이제 아주 검증이 된 그런 사업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업계획 승인 정도까지가 다 나서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네. 된 그런 사업지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 정도 아니라고 하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지역주택조합 투자할 때그 주의하실 점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보면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네.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단계가 있고, 착공 그때 그제서야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 세대수 한 1000세대를 짓겠다 라고 하면 1000명의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 이제 모아야지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하다라는 네. 건데, 요즘에는 이제 조합원 모집할 때도 신고를 하도록 바뀌었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막 조합원 모집한다라고 하고 규제가 없다 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이제 조합원 모집만 하고 조합은 실제로 설립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정 부분 조합원이 또 모집이 돼야 되고, 또그 구역 내에 토지들의 80% 이상을 또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요. 아,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그내 땅에다가 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그냥 사용 승낙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죠. 근데 이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조합원들이 이제 모아 돈은 있는데, 그 돈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뭐 업무 대행사 이제 업무 용역비로 대부분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땅을 살 돈이 충분하게 없거든요. 네. 충분하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업비의 대부분은 또 이제 PF 대출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이제 충분한 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뭐 잔금일을 한참 후로 하고 계약금만 일단 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중간에 파기가 돼 버릴 수 있죠. 뭐 대출이 원활하게 안 된다거나 사업 자금이 융통이 안 되다 보면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예 계약이 파기돼 버리고 계약금은 또 아. 토지주한테 몰취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은 토지를 80% 이상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 승인으로 가게 되면은 2단계가 넘어야 이제 착공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이 되려면은 토지의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5%면 상당히 높죠. 네. 그렇게 95%를 확보했을 때 나머지 5%에 대해서 이제 그 매도 청구라고 해서 강제로 네. 이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는 한 80%까지는 뭐 무난하게 토지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그 95%까지 채우는데 이제 알박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사업지 같은 경우에도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평당 시세가 한 3, 4천인데 네. 뭐 2억 이상의 이제 매수를 아. 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이 금액이
가족들은 결국은 이제 조합원들이 다 나눠서 또 부담해야 되는 그쵸. 부분이라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소유권 확보를 못해서 그 안 되는 사업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할 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모집하는 대행사들이 있어요. 분조합원을 네. 모집하는 그 대행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합원 가입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는 토지 확보가 다 된 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입을 시키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뭐 고지한 대로 이제 토지 확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확보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자기들은 사용 권한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 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그 확인을 하시고 또 계약서에 아예 명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제가 예전에 했던 사례를 보면은 계약서에 아예 이제 그 토지 확보 비율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그 명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 확보 비율을 속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취소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춰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 계약서에도 기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이제 실제로 사업 부지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아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거기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합원 모집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그 불가능하겠죠. 이제 그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토지가 너무 많이 쪼개져 있으면 토지 확보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단일 토지주가 좀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사업 단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사업 계획 승인이 나고 이제 그 뭐 그 조합원 그 뭐 분양을 노리고 이제 어떤 뭐 전매를 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는 95% 소유권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는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토지 확보 비율을 잘 보고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내용을 반드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조합원 모집 을 위해서 일부 사업지에서는 확약서 같은 걸 별도로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네. 환불 확약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문구로 써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언제까지 뭐 조합 설립이 안 되면 날짜를 좀 못을 박으셔서 뭐 돈을 돌려준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게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그 이 지역주택조합 그 사업의 취지가 뭐냐면은 무주택자들이 싼 값에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맞아요. 제도로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하면 요건이 너무 강화가 되니까 그 세대 원 중에 이제 그 한 사람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정도는 네.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요건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업이 다 가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네. 아파트 분양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또 그 새롭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 지주조합원 분들이 있어요. 땅을 가지고 네. 계신 분들은 땅을 팔래 아니면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을래라고 이제 많이 제안이 오거든요. 근데 제안이 오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를 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아니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돈도 받지도 못하고 내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계약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 지역주택조합 관련돼서 정말 들어보니까 짚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주택이라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구매 형태다 보니까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사업도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를 95% 이상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럼 그 매입에 대한 그 부담감 역시나 그 지역주택조합에 그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주택 관련돼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 나와 있는 자막으로 연락을 주시게 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의견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역주택조합 관련돼서 GBC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